센스 있는 구독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며칠 전에 호환형 LED 설치하는 것 보여드렸죠. 그때 여기 램프 하나 안전기가 나간 것도 보여드렸잖아요. 커버를 벗겨 보면은 아예 램프가 빠져 있는데, 지금 이 램프에 연결될 안전기, 이게 문제이거든요. 네, 이렇게 형광등을 연결을 해도 불이 안 켜지죠. 안전기 불량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형광등 안전기 셀프 교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기존 등기구의 소켓을 떼어내서 재활용할 겁니다. 동네 철물점에서 안전기를 하나 사왔습니다. 인터넷이 조금 더 싸기는 한데, 배송비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짠, 꺼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. 전자식이죠. 요즘 자기력식은 잘 없습니다. 거의 전자식이에요. 여기 이제 잘 보시면 꼭 그림대로 주의하셔야 될 게, 이 FPL 형광등에는 단자가 4개가 있는데, 2개, 2개씩 묶어가지고 결선을 잘 해야 된다는 거. 그죠? 결선이 이렇게 돼야 돼요. 이렇게. 회색끼리, 그리고 흰색끼리. 뭐, 이렇게 좌우가 바뀌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, 이렇게 교차가 되면은 안 돼요. 주의하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게 양품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, 자, 바로 조립을 해버리기 전에 양품인지 확인을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. 기껏 조립 다 해놨는데 막상 전원을 켰더니 또 불이 안 들어오더라. 이래 버리면 너무 힘들죠. 자, 기존 등기구에서 소켓을 빼왔습니다. 소켓 제조사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, 대체로 이렇게 단자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요, 작업을 하기가 쉽습니다. 전등 스위치나 이런 데 있는 단자처럼 여기 구멍에다가 전선을 끼워주기만 하면 됩니다. 이게 들어가는 거는 쑥잘 들어가는데, 한번 이렇게 놓고 나면은 안 빠져요. 그래, 빼려면은 지금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끼운 구멍 위에 있는 요 작은 구멍에다가 이런 클립 같은 걸로 이걸 깊숙이 찔러준 다음에 전선을 빼면은 쑥 빠집니다. 뭐, 전등 스위치나 콘센트나 전기공사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? 자, 그리고 콘센트 소켓 조립을 다 했으니까 이제 형광등을 꽂아주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기존에 잘 사용하던 형광등을 꽂아주고, 전원은 어떻게 할 거냐?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조립식 콘센트, 조립식 플러그 이런 거 있으면 이제 좋은데, 없으면은 이런 팔자 코드 잠시 활용하면 좋아요. 네, 이렇게 팔자 코드에다가 전원을 투입을 하고, 전원선을 연결을 하고, 이제 콘센트에 꽂아보면 되겠죠. 자, 하나, 둘, 셋. 아, 불이 잘 들어오네요. 양품입니다. 그죠? 그럼 양품인 거 확인했으니까 이제 기존 안전기 떼내고 얘로 바꿔 달면 끝납니다. 자, 안전을 위해서 차단기를 내립니다. 고장난 안전기를 풀어냅니다. 어차피 못 쓰는 거니까 과감히 잘라냅니다. 차단기는 내렸지만은 선은 한 가닥씩 자르는 게 원칙이에요. 원래 이런 거 스트리퍼로 해야 속에 침선이 안 다치게 잘 벗길 수가 있는데, 공구가 없어가지고 가위로 하고 있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.
그리고 기존의 안전키도 보시면은 요런 고깔로 전선 이음새가 처리가 되어 있죠. 요거 참 편합니다. 접합과 절연을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도구예요. 정석은 고깔 씌우고 이거를 터미널 앞잡기 같은 걸로 제대로 찍어야 되는데 앞잡기가 없어서 뺀지 와 있습니다. 어지간한 힘으로 당겨서 안 벗겨지면 돼요. 안 빠지죠? 자, 소켓까지 장착이 끝났죠? 형광등을 장착을 하고 차단기를 다시 올렸습니다. 기대하시고 개봉 박수! 불이 들어왔습니다. 이렇게 고장난 안전기를 똑딱똑딱 새 걸로 교체하는 수리를 해봤습니다. 자, 전부 다 켜면은 야 밝아졌죠. 미션 컴플리트. 수고하셨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